저희는 옷가게 왔어요. 홍대에는 예쁜 소품샵과 예쁜 빈티지샵이 너무 많아가지고 눈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선배님께서 옷을 사주셨어요. 선배님 감사합니다. 선배님 여러분들 학교생활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이런 선배님 또 어디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기차 타러 왔어요. 저는 제천에 도착해서 알바하러 왔어요. 저는 학교 근처 주당에서 알바하고 있어요. 주당 많이 놀러오세요. 방학에는 6시부터 2시까지 한답니다. 알바가 끝나고 오늘은 새해 온과 스무스 합작 광고 패러디 촬영 현장에 와있어요. 여기는 스무스 중심 멤버예요. 인사드릴게요. 1학번 이현지예요. 저는 오늘 탕웨이를 따라할 예정이고요. 이 친구는 저 그냥 팀장님이에요.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서 촬영할 예정이고요. 영상은 곧 세명대학교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안녕. 식사를 하고 촬영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탕웨이, 세명대학교 탕웨이가 되어보는 날인데요. 어떤가요? 촬영 영상은 세명대학교 공식 인스타에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 홍보 서포터즈 세훈의 조상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세훈이 방학 동안 뭘 하는지 대해서 촬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세훈은 방학 동안에도 영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영상 편집을 하러 카페에 가고 있습니다. 네. 편집을 하러 카페 왔는데요. 오늘 제작할 영상은 쇼폼이라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네, 이제 편집을 다 끝내고 집으로 가는 중인데요. 카페에서 편집 다 끝내고 이제 친구를 만나느라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내일은 디지털 스포터즈 회의를 가야 돼가지고 일찍 잤다가 이제 일찍 일어나서 다시 제천으로 가야 합니다. 계란말이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깔볼게요. 언니 계란말이 다섯 개면 될까? 모자라지 않을까? 여섯 개 할게. 됐겠지? 아 몰라 꺼 그냥. 안 익었으면 안 익은 대로 먹지 뭐. 이제 고기를 볶아줄 거예요. 아까 재워둔 고기 고양이 보여드릴까요?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진짜 맛있다. 정말 이게 맛없으면 말이 안 돼. 이랬는데 맛없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담았고 아까 해둔 계란말이를 잘라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초라하지만 맛있겠죠? 맛있는 한 상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면은 맛있게 먹고 소식이고 자야겠죠? 안녕. 놀러 가요. 와. 제천. 내 예전짱이 없네.
어디로가 아니고 어디가 어디로 가야 돼? 말을 좀 해라. 뭔 말을 해야 돼? 너가 지금 어디에 와 있고 난 지금 뭐를 했고 뭘 먹었고 이런 것 좀 말해야 브이로그를 했다고 할 수 있지. 자 빨리 해봐. 아메리카노 먹방. 아 웃겨서 못하겠어. 소리도 들어가? 몰라. 카페에서 약간 그렇지. 어 커피 먹는 술 한 잔이어서. 그렇게 해서 이거 쓸까? 어? 쓰시면 안 돼. 편집 컷. 맹물 아니야 그냥? 나 별로 안 나. 아직 안 넣어봐. 내 게 제일 맛있어 보이네. 맛있어 보이네. 제가 아까 버스라서 말을 잘 못했어요. 이제 저는 서울에서 연극 연습을 하러 연습실로 가는 중입니다. 제가 브이로그 처음 찍는데요. 세로로 하고 자막도 넣으면 안 되고 해서 지금 다시 찍는 중이에요. 잘하고 있는 거겠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편집 알아서 잘해주시면 좋겠죠?